과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과식 또는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먹을 때는 몰랐는데 먹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살이 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식을 했어도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하시면 살이 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복부비만, 내장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식을 해도 바로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 지방으로 축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경우에 살이 잘 찐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과도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남아도는 포도당이 결국은 지방세포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즉각적으로 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포도당을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바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주로 간이나 근육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다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가 음식을 냉장고에 저장해 두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식재료를 사서 먹고 남은 것은 다음에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저장해 두는 것처럼 글리코겐으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장 기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1 내지 2주 정도이죠. 이 기간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더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복부비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과다한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글리코겐 상태일 때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지방이 늘어나지 않고 살이 찌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폭식을 했을 때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는 어떨까요? 사실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고 지방을 주로 먹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을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케토지닉 다이어트, 즉 저탄고지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으로 혈당을 낮추고 지방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지방도 많이 먹은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포도당도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바로 지방 자체로 흡수가 되면서 바로 내장지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아도는 글리코겐이라도 빨리 사용해서 지방 축적이 더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그럼 남아도는 글리코겐이 지방이 되지 않고 소모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과식 후에 꼭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굶지 않기, 그리고 저열량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열량이 소모되는 열량보다 적게 먹는 것이죠. 이때 그냥 굶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굶게 되면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열량 소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또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것은 식욕 억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다시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과 단백질 위주의 저열량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운동인데요. 이때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해야 하지만 유산소만 해서는 글리코겐을 빨리 소모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고 근육 운동을 함께 하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빨리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이 체수분 배출로 부종 완화를 돕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계단 오르기, 스쿼트와 같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운동을 하더라도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혈당이 낮은 상태인 공복에 운동을 하면 글리코겐이나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연구팀이 식사 전 운동과 식사 후 운동의 지방 연소량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식전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 평균 약 30% 정도 지방을 더 소모한 것으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복 운동의 단점도 있는데요. 먼저 당뇨가 있어서 뭐 약이나 인슐린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심한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공복에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사용되면서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노화도 촉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항산화 물질을 미리 먹고 하면 제일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계적인 비타민C 권위자이신 이황재 박사님과 함께 찍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최종화면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비타민C를 운동 1시간 전에 미리 먹는 것은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식사하지 않고도 비타민C를 먹는데 위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좋고요. 혹시 위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중성 비타민C 또는 리포소말 비타민C를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아무튼 꼭 활성산소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공복 운동 후에 과식을 하기 쉬워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복 운동 후에 휴식을 취하고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과식을 막기 위해서 식사 전에 과일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과식 후에 살이 많이 찔까봐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숙지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내장지방 관리 잘 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